돈 이야기하는 돈나들, 돈나들의 돈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우의 선우보험의 선우미숙입니다. 안녕하세요. 베스트팩의 법인 대표 조이스 구입니다. 안녕하세요. 파이닐 부동산의 조앤리입니다. 조이너스케어 대표 최은숙입니다. 안녕하세요. 왜 TV 이렇게 새삼스럽게 미국을 들끓게 하고 있는지 한번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내 생각에는 이제 TV라는 것은 이제 보통 서비스를 내가 받으면 그 서비스에 대해서 감사하는 의미로 내가 자발적으로 그렇게 했던 것이었는데 팬데믹을 거치면서 뭔가 이거는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처럼 이게 변질되지 않았나. 퍼스 시스템 같은 거 쓰잖아요. 거기 아예 팁에 25%부터 나와요. 25%, 30%, 35% 이렇게 나오고 마지막에 쬐끄맣게 커스텀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25%, 30%를 주기 싫으면 그 커스텀을 누르고 내가 달러를 쓰든지 10%를 주든지 그렇게 해야 되는데 커스텀의 의미를 알까? 아는 분이 많을까? POS 시스템을 만든 그 회사들의 그 기믹이기도 했어요. 걔네가 임플로이어들한테 돈을 좀 더 벌게 해줄게. 그래서 이제 한 거가 그래서 굉장히 효과적이었던 거야 이게. 원래는 픽업을 하는 거는 우리가 팁을 안 준다는데 요새는 의도적으로 이제 그걸 다 만들어 놔서 그렇죠. 또 사람들이 이걸 갖다 사람들이 다 보이는데 이렇게 딱 뒤에서 서 있잖아. 뒤에서 서 있어. 그리고 또 나한테 서브하는 사람 앞에 그게 있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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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은 이게 되게 그 정서상 프레셔. 프레셔를 막 느끼는 거. 맞아. 근데 그거를 이제 그 마케팅 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하겠다고 사실 이제 통계적으로는 돈을 많이 벌대. 벌기 위해서. 아니 근데 이거 셋업을 각각의 머천트, 그러니까 각각의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이 원하는 대로 할 수 있는 거네. 그렇지. 이렇게 뭐, 해주세요. 나는 뭐 그렇지. 팁을 조그맣게 쓰고 이렇게. 어느 회사든지 모든 프로그램은 다 you know however you want it. 적당한 팁을 드리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제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기본급이 굉장히 작잖아요. 그 기본급이 작다는 것부터 얘기를 시작하고 싶어요. 왜 레스토랑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기본급이 적은가? 이게 이제 유럽에서 넘어오면서는 그 공짜로 싶었던 거잖아. 흑인들 여자들의 레이버를 공짜로 쓰고 싶었던 거잖아. 옛날에는 뭐 그런 노예 제도가 있었던 네. 시절이니까. 사실은 이게 노예 제도부터 시작이니까. 그러니까 이불 13전 뭐 이렇게 주고 나는 그 팁 자체를 별로 좋은 거라고 생각 안 해요. 왜냐면 그 벌든을 타수님한테 넘기는 맞아. 거잖아. 그건 나쁜 역사네. 미국 사람들의 60%가 팁 문화가 없어졌으면 좋겠다 그런 데는 거야. 그렇지. 모두가. 그래서 진짜로 실험한 사람이 정말 유명한 그 레스토랑 오너가 자기는 팁을 없애겠다. 서로 불편하니까 없애겠다. 대신에 음식값을 팁만큼 올리고 그리고 직원들한테 월급을 그만큼 정당하게 지급하겠다. 이랬는데 결국 포기를 했대잖아. 근데 그 이유가 손님들은 야, 이 피자가 어제까지 20불이었는데 왜 오늘 25불이야? 자기가 여지껏 5불을 팁을 줬기 때문에 사실은 똑같은 가격인 거야. 그런데 그렇게 얘기를 하고 종업원은 자기가 조금 더 친절하게 서브하면 저 사람이 7불을 줄 수도 있고 8불을 줄 수도 있는데 팁을. 그리고 옆에서 일하는 애보다 내가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어. 내가 열심히 하면. 그런데 동일하게 월급을 주니까 내 월급이 적어진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일제히 다 똑같이 전국에서 하지 않고 몇몇 레스토랑만 하면은 문 닫아야 되는 거지. 진짜 할 수가 없지. Do you have to think it through? 이렇게 됐는데 그러면 사람들한테 프로모션 엄청 해야지. 너 이렇게 했는데 이 종업원한테는 그럼 종업원은 나 우리 종업원들도 마찬가지야. 일 죽도록 했더니 프로모션이 빨리 되던가 돈이 올라가든가 something has to happen. 그치. 근데 돈은 똑같이 주고 이렇게 그럼 who's gonna do that? Nobody's gonna do that.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만들어야 되는 거지 시스템을.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팁이 얼마냐 이거야. 한 15% 정도면 그냥 무난하고. 그럼 언니 코비드 전이잖아. 또 돌아가는 언니 거잖아. 15%가 없대잖아. Here's the thing. 그럼 코비드 전하고 지금하고 아니, 당신의 인컴이 얼마나 변했어.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걸 해야 된다는 거지.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리고 절대로 강요해서 주는 그러니까, 팁은 안 주고 싶어. 팁은 그냥 voluntarily 주고 싶어. 원래 하려고 했는데 또 하라 그러면 괜히 열받아. 비즈니스를 하시는 분들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실 필요 있어요. 이거 진짜. 왜냐하면은 사람들이 결국은 안 가게 돼 그러면. 어네스트지 하지 않다는 뭔가 그렇지. 뭔가 스니키하게 이거를 더 받으려고 한다는 그런 느낌을
정말 버릴 수가 없어. 그러니까. 근데 다 같이 버든을 나눠줘야 돼요. 버든을 중간 사람들만 지는 것 같지 않냐? 아니 지금 만약에 레스토랑 오너 얘기를 하면은 옛날처럼 마진이 안 나와요라고 얘기하지. 우리도 똑같아 우리 비즈니스도. 맞아, 모든 비즈니스 모든 비즈니스가 똑같은 다 마진이 거야. 줄었어. 어, 그러니까 옛날처럼 돈을 벌겠다 나만 이거는 안 되는 거잖아. 안 되지. 아니 제가. 그 조이스한테 개인적으로 뭘 한번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조이스 식당에서 팁을 줄 때 택스에다가도 팁을 줘야 돼? 라고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조이스가 뭔 소리야? 택스에다가 왜 팁을 줘?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택스, 나라의 팁 주는 거야? 나라의 팁 주는 거지. 정밀하게 말하면 그래서 내가 근데 조이스 내가 그렇게 팁을 자꾸 보는 것 같아. 이게 여기 영수증에 보면 팁을 계산할 때 그렇게 계산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을 했어. 그랬더니 다들 아니라고 그래서 제가 영수증을 세 개를 모은 거예요. 세 개 중에 두 개가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서브토롤이 있고 그렇지. 택스가 있고 그렇지. 토롤이 있어. 그러면 맨 밑에 가서 18% 여기 15% 없어요. 18, 20, 22를 계산해 뒀는데 커스텀 팁 따로 있고 가장 쉽게 20%를 보겠어. 이 금액에다가 그러네. 20을 곱하면 토를 금액에다가 곱한 게 나온다고요. 맞네. 팁이 포함된 금액에다가. 이렇게 셋업을 하는 거지. 여기 몇 퍼센트인데 토를이 얼마다라고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 기만당한 느낌이 든다니까. 셋업한 사람이 아는 거지. 뭐. 왜냐하면 내가 무슨 이벤트를 했는데 거기에 팁을 갖다 뭐 트립이 무슨 좀 많이 좀 왔었으니까 팁이 한 400불인가 뭐 450불 걔네 붙였어. 아예 그 어마운트. 오 맞아. 프로 어마운트. 어. 몇 명이 왔으니까 어. 팁을 이제 6명 이상 8명 이상 무조건 어, 붙이는. 그래서 450불인가 붙였어. 다 하고서 이제 페이를 하려는데 내가 없었으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했잖아. 근데 거기 또 팁을 이렇게 퍼센지를 써놓은 거야. 이 바보가 줬어? 응. 480불 또 준 거야. 언니 팁은 리턴 리펀드 안 돼? 혹시 캔슬 안 돼? 못하지? 쫓아가면 트랜잭션. 아, 뭐 그냥 팁이라는 이름 때문에 그러기가 힘든 거지. 그렇겠지. 이게 음식값이면 잘못 계산했다. 어. 그런데 그래가지고 보니까 이제 야, 그런 거를 이용하는구나. 그러니까 이제 그 시스템이 이렇게 셋업을 해놓고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캐치가 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나서 이런 뭘 하게 되면 너무 이상하게 한다. 그러니까 장사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우리가. 그러니까 뭘 아니 나는 레스토랑을 운영하시는 분하고 식당을 갔는데 이분이 영수증을 보자 그러는 거야. 내가 냈는데 그래서 뭐 보시려고 그래요? 그랬더니 줘보래. 그 딱 봤는데 거기에도 저렇게 돼 있었어. 근데 이분은 알고 있는 거야. 그런 관행이 있다는 걸 알았던 게 굉장히 오래전이거든. 그때서부터 내가 그 다음에 택스에 그 팁을 붙이는지를 안 붙이는지를 알게 됐어. 근데 이게 이제 traditionally는 it worked. 그렇잖아. 그전에는 문제가 계속 워크하겠지. 그냥 그렇구나 우리가 다 지나가고. 사람들이 몰라서 그냥 넘어가는 거야. 아니, 정당하게 서비스를 하고 거기에 감사해서 팁을 주는 거는 뭐 all day long. 그건 당연한 건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사실 뭐 내빌만 보자면 얼마 안 되지. 그렇지. 뭐 2불, 3불 뭐 이렇게 쌓여봐. 종일 합치면 뭐. 쌓여봐. 어? 그렇지만 그게 합쳐봐. 그럼 종일이 한 달, 1년 해봐봐. 그래서 여러분 그 돈나님들은 이 영수증을 좀 체면이 깎인다고 생각을 하셔도 세심히 보셔야 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여기 써 있는 대로 주셔 버릇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특히 젊은 친구들 잘 보시고 팁을 주지 말라는 게 아니라 정말 내가 받은 서비스에 대해서 정당하게 주라는 거죠. 이렇게 강요당하듯이 그리고 심지어 세금에까지 팁을 얹어서 주는 경우를 당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내 이슈는 이거야. 돈을 줄 수 있는 사람이 팁을 줘야지. 그렇지. 낼 수도 없는 놈들이 가가지고 무슨 커피 한 잔 사면서 팁 5불씩 미국에서 죽은 사람의 50%가 크레딧 카드 빚이 남아있대. 그러니까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가 무슨 그런데 무슨 우리한테 자꾸 이걸 갖다 대면 어쨌든 팁이 뭐 우리가 싫어하든 좋아하든 미국에 자리 잡은 문화니까
어느 정도는 우리가 지켜줘야 되는데 그 어느 적정선을 잘 생각하시기 바라고 특별히 영수증을 받으시면 반드시 확인하시고 본인이 원하시는 퍼센트만큼 팁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시청해주신 돈나님들 감사합니다.